전과 2차 대전의 큰 차이점이죠. 도시가 전쟁터가 됐다는 거예요. 절반쯤 파괴됐거나 완전히 파괴된 경우에도 도시가 가진 방어 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군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무기 시스템 측면에서 보자면 2차 대전에서 사용된 무기 시스템이 1차 대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고 규모 면에서 필적할 만한 상대에 의해 활용되고 있었죠. 그러나 화학 무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제한됩니다. 효과가 너무 참혹하고 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초반엔 자극으로 활동에 제약을 주는 약품이 주를 이뤘으나 곧 몇 가지 치명적인 물질도 투입됩니다. 특수부대가 꾸려지고 포탄이 화학 물질로 채워졌죠. 희생자는 고통스럽게 죽거나